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봉제공장의 노동자로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이 된 전태일 열사가 꼭 50년 전 분신을 하며 세상에 남긴 말입니다. 어느덧 반백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노동 현장의 모습도 몰라볼 만큼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오늘날에도 과로로 사망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뉴스가 되고 있을 만큼 여전히 가야 할 길도 멀어 보입니다. 최근 도내에서는 한 대기업의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며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기를 맞아 주혜인 기자가 이 파업 노동자들을 만나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얼굴이 시커먼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지하탄광의 광부를 연상케 하지만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에서 외주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썼는데도 작업에 나선 지 불과 30초 만에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도 작업이 분진이 휘날리기 때문에 거의 30초만 돼도 그 정도로 얼굴에 묻고. 엔진 부품을 만들 때 쇠가루와 유리가루 같은 분진이 나오는데 오로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해 이 분진의 처리 설비를 청소하고 고치는 게 50여 명의 외주 노동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는 방진 마스크마저 질 낮은 걸 지급받아 교체 지급을 요구했지만 외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지금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 수급 자체가 잘안 된다면서. 외주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외주 업체에 노동자 한 명당 550만 원의 용역비를 주지만 실제 받는 급여는 절반 정도에 그친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한 달에 두번 정도 쉬고 28일에서 29일을 근무하는데 급여 문제는 거의 한280 정도 하루 종일 일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 외주 노동자들은 외주 업체와 현대차에 최소한의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노동자거든요. 최소한 우리 동기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만큼은. 취재진은 외주 업체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는 외주 용역비를 외주 업체에 주고 있어 방진 마스크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보호구 착용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시장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외치며 몸에 불을 붙였던 청년 전태일. 50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들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냐고 묻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